안에 딸기가 있고 저 안에 들어있는 거 뭔가요? 고기야? 치즈야?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길거리 음식 퀴즈 재밌게 풀어봤었죠? 자, 이제 남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자, 이번에 또 어떤 신기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이거 소세지인데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겉에 싸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어묵인가? 일단은 이름은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회어리핫도그. 그렇지, 예. 저 해오리 핫도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봅시다. 아, 이거 봤어요. 아, 이게 사진 되게 맛없게 나온 거네. 겉에가 이게 약간 꽈배기 같은 빵이네요. 아, 이것도 요새 푸드트럭 같은 데서 많이 파는 음식이거든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큐브 스테이기. 그렇지. 길거리에서 이게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고기는 항상 옳잖아요. 아, 이것도 마약 수준이죠. 이게 또 악마의 초콜릿을 넣어 만든 음식 아니겠습니까? 누텔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그 경복궁 쪽에 가면은 통인시장 아시나요? 자, 통인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엽전을 구매하면은 구매한 엽전으로 음식을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거기서 많이 파는 김밥인데 이 겨자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솔직히 김밥 안에 들어가 있는 건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밥에다가 단무지랑 그냥 그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건데 먹다 보면은 계속 먹고 있어. 신기한 맛이죠, 되게. 이름도 그에 걸맞는 마약괴밥! Yeah, let's get it. 야, 이것도 뭐야? 야, 이거 이름은 알것 같거든요? 야, 이거는 되게 식감이 좋겠다. 겉에 위에 보니까 팝콘이 박혀있네. 카라멜 팝콘이랑 카라멜 팝콘 굉장히 바삭바삭하잖아요. 달달함의 끝이겠다, 이것도. 팝콘, 크림, yeah, let's get it. 야, 이런 것도 파는구나. 한번 이거 알아봅시다. 저 팝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 식감과 팝콘의 바삭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먹을까? 잠깐만, 저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이건 어디서 파는 음식이지? 에그..뭘 뭐야, 맞았어. 야, 저게 약간 계란빵을 약간 변형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야, 이제 확실히 뒤쪽으로 가니까 처음 보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에그볼은 홍대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안에 톡톡톡 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썩뭐 맛있진 않대요. 자, 다음 봅시다. 이것도 뭐야?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뭘까요? 팝콘? 떡갈비? 아, 아닌데. 떡갈비 완자. 오, 맞았어! 야, 나 이거 약간 눈치로 잘 때려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떡갈비 완자는 또 어디서 팔죠? 우와. 야, 저 떡갈비 완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저 하얀 마요네즈 소스가 떡갈비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군침 돈다, 군침 돈다. 자, 이것도 뭡니까? 구운 치즈. 와, 맞았어. 와, 치즈 이렇게 구워서 파는구나. 야, 뭐야 이거? 새우튀김 아닌가? 아, 무슨 고로케일 것 같은데. 치즈 고로케? 치즈 고로케.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거 힌트 한번 보죠.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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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키읔. 아, 와, 이런 게 있구나. 대게를 고로케로 만든 그런 음식이 있었네. 야, 저것도 어디서 팝니까? 궁금하다. 대게 고로케는 속초에서 파는 음식인데 안에 게살이 되게 가득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또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오징어 같은데? 아닌가? 깔비야, 이거? 깔비 볶음밥. 아닌데. 아, 이거 뭔가 치킨인 것 같은데 감이 잘안 오네요. 아, 힌트 한번더 봅시다, 이거. 디어 니은 기읍? 닭 날개인가? 와, 야, 이게 올들바서 볶음밥이냐? 야, 이게 원래 대만 음식인데 이마트에서도 파나 봐요. 그닭 날개 안에 볶음밥이 가득 들어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야, 이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이건 소세지 구이 아니야, 그냥? 야, 이거 그건가? 떡갈비인가, 설마? 모듬 떡갈비 구이. 갈비 모듬 구이일 것 같아, 모듬.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순서 갖고 장난쳤네. 이것도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인데 이거? 오히려 두 글자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음식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 떡콘. 아, 팝떡. 아,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드도 충전했습니다. 자. 어? 뭐야? 로떡? 로떡이야 설마? 로떡? 로띠? 왜? 로띠요? 로띠 이거 어떻게 맞춰? 쉽게 생각해서 약간 바나나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깐 다음에 위에다가 바나나 얹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죽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야 갑자기 외국 음식 나와버리니까 헷갈렸잖아 너무. 이건 딱 봐도 대게빵인 것 같은데? 홍게, 홍게빵. 오, 야 진짜 홍게가 들어있진 않겠죠 저게? 아, 저 홍게빵 같은 경우에는 홍게 분말을 그 밀가루에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진짜 게가 들어가긴 합니다. 어? 이것도 뭐예요? 어? 무슨 바인데? 찰바? 밥바? 아! 어 뭐야? 맞았어? 찰.. 야 방금은 나 찍은 건데? 왜 맞은 거야 저게? 찰바는 이 반죽 안에 그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던 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인사동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뭔가 저게 게살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힌트 봅시다. 치즈구이야? 이게 실화야? 치즈구이야, 저게 치즈였구나. 야 나는 저 게살인 줄 알았어. 치즈를 진짜 노릇노릇하게 구웠나 보네요. 아 그거네. 비빔 당면. 저게 간장 소스인지 고추장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잡채에다가 그 소스 비벼먹는 맛일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뭐야? 야 붕어빵 입에다가 아이스크림 저렇게 쌓아 올린 거야? 엄청난데? 붕어빵 크림. 그러네. 이거 뭐 문제는 쉽네요. 야 붕어빵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디서 먹는지. 잡채 호떡. 잡채 꼬라티. 예. 케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죠. 아 저 위에 뭔가 바나나가 있는 거 보니까 버네나 튀김인 것 같군요. 와 바나튀김 이거 맛있나요? 안에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초콜릿 시럽 같은 거 뿌린 것 같은데. 바게트 버거? 버거 그렇지. 바게트 버거도 맛있죠. 그 바게트 빵의 특유의 그 딱딱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일 거예요. 오징어 같이 생겼는데? 무슨 빵 같다. 문어호 빵인가? 떡은 아니고 빵 같아요. 이거 쪄먹는 그런 빵인 것 같은데 모양이 오징어니까 오징어 빵? 와 오징어빵? 이건 누가 봐도 제주도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음식이네. 호두과자인데 약간 귤향이 나는 그런 호두과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귤하르방일 것 같아요. 귤하르방. 야 역시 눈치로 그냥 때려 맞춰버렸어요. 어? 안에 딸기가 있고 저 안에 들어있는 거 뭔가요? 고기야? 치즈야? 이게 딸기 때문에 짭짤한 음식인지 달달한 음식인지 감이 안 옵니다. 아 먹물인가 저게? 아닌데. 키웃 키웃 치웃 이응 기웃 비비웃 키웃 바베큐 바베큐 스카치 에그 바베큐.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힌트 없으면 못 맞춰. 뭔 음식이야 저거? 스카치 에그 바베큐? 야 스카치 에그 바베큐가 부산에서 파는 음식인 것 같은데 스카치 에그 바베큐가 원래 영국 음식인데 이거를 부산에서 파나봐요. 부산 야시장 같은 데서 파는 것 같아요. 이게 계란에다가 이 바베큐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굽는다고 합니다. 방금 거는 힌트 안 보면 진짜 먹어본 사람 아닌 이상 못 맞출 것 같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건 또 뭐야? 띠용? 떡이야 저게? 먹물? 떡밥? 아 물빵 물? 떡? 와 물방울떡? 물방울 모양이라 해서 물방울떡인가요? 크런치풀. 아 뭔가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일 것 같은데요. 뭔가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의 빵에다가 위에는 아이스크림인지 생크림 같은 게 올려져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킹콩 와플? 와플. 와 맞았어. 이거 찍었는데 킹콩 와플? 왜 킹콩 와플이죠? 저것도 홍대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요. 홍대에 상당히 저런 신기한 음식들이 많았네. 저 홍대 되게 자주 갔었는데 저런 음식들 못 봤었는데. 아 이건 또 뭐냐. 굉장히 귀여운 모양의 아이스크림인 것 같거든요. 귀여운 강아지 모양인 것 같거든요. 이게 강이 없네? 아닌데? 강아지가 아닌데? 강아지일 것 같은데. 치와와. 아 치와 치와와 같은데. 치와와 아니야? 치치풀?
치치퐁? 아이스크림인가? 치치퐁? 캐릭터 이름이 치치퐁이야 저거? 어, 치치퐁 아이스크림 굉장히 귀엽네요. 저걸 이제 한입 한입 뜯어먹을 때마다 굉장히 맛있겠어.